눈앞에 있는데도 잘 안 보이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도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식사를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그는 2010년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시신경이 거의 다 손상이 된 상태라서 시력이 0.05, 또 안전수동이라고 해서 눈앞에 손을 흔드는 것 정도밖에 느낄 수 없는 상태인데, 녹내장애 말기 상태입니다. 그의 시신경도 역시나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 만성 녹내장으로 시신경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초기에는 시야의 윗부분, 중기에는 아랫부분, 말기로 가면 점점 시야가 좁아져 중심 시야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녹내장이 말기로 가서 시신경이 다 손상이 됐다 그러면은 현재까지는 죽은 시신경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연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성 녹내장으로 시신경이 망가져 좁아진 시야는 다시 회복할 수 없고, 수술이나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병이 치명적인 것이다. 녹내장 환자의 90% 정도가 만성 녹내장이지만 갑자기 안압이 올라 통증을 일으키는 급성 녹내장도 있다. 작년 겨울 갑자기 급성 녹내장으로 실명의 위기까지 갔던 한 40대 남성. 이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흐릿해지면서 한쪽이 안 보이는 거죠. 그게 근데 굉장히 빨리 일어났어요. 급성 녹내장의 증상은 뭐 굉장히 특징적으로 옵니다. 눈이 아프면서 심하면은 두통이 생기고 뭐 시력도 뭐 확 떨어질 수 있고 구토까지도 유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급성 녹내장입니다. 급성 녹내장도 한 번 발병하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는 정기적으로 안과의 내원에 검사를 받고 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수술하고 바로 뭐 좋아지진 않은데 적절한 회복기를 거쳐서 시력이 회복될 수도 있고요. 시신경 손상이 많이 된 상태시라면 수술을 해서 안압을 낮춰도 시력이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급성 녹내장은 조기에 진단하면 치료가 가능해 증상이 있을 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녹내장의 발병 원인은 무엇일까? 병원 저기 갔을 때가 320인가 나왔어. 320? 혈당 수치가 300이 넘을 정도로 당뇨가 심해지면서 그는 새끼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나는 당뇨가 그 일찍 왔었나 봐요. 근데 그 내가 모르고 그 끓이고 있었던 거지. 그의 녹내장 발병 원인은 바로 당뇨였던 것. 10년 전 누구보다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60대 남성. 하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그가 눈 건강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그때만 제대로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다 이거지.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면 위험한 녹내장. 나이가 40살이 된 경우, 그리고 녹내장이 있는 가족이 집안에 있는 경우,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혹은 두꺼운 안경을 쓴, 즉 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녹내장 발생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평소 눈 건강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시력 검사는 주기적으로 하는데 녹내장 검사는 조금 겁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실제로 녹내장을 진단하기 위해 안압과 시신경의 상태를 검사해본 결과, 약간 시신경 유두 모양이 정상보다는 약간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유두 한몰이 정상인들보다는 약간 크기 때문에 시신경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보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녹내장 정밀검사 진단 판정이 나왔다. 빨리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해서 남아 살아있는 시신경들을 죽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녹내장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녹내장 검사와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외래 진료 시에는 30에서 60%, 수술로 입원해 치료할 경우 2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녹내장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권옥렬 씨,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식생활이라든지 약물치료라든지 잘 협조해 주시면서 환자분 정상 안압 범위로 안압이 떨어지게 되었고 시야 손상의 진행도 정지되었습니다. 녹내장은 안압이 높을 경우 위험한데, 그녀는 성인의 정상 안압 범위로 떨어졌고 시신경의 손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상태. 그녀가 녹내장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일까? 녹내장 극복 첫 번째 비법은 시간마다 빼놓지 않고 넣는 안약. 아침에 한